이번 강의에는 두통 어깨 길림에 좋은 헬자리를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아마 제가 올린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된 부분은 직접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게 현재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전자침 저주파 자극기를 지금 현재 제가 소개하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스스로가 충분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해보니까 효과적이라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다시 더 구체적으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두통 어깨 결림에 이제 좋으려면은요 이렇게 보통 머리로 지금 이렇게 혈자리들이 지금 보입니다. 혈자리들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모든 혈자리의 중심은 아래쪽에 있는 기가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가야 되겠죠. 심장으로부터 피가 올라간다든지 기도 마찬가지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막힘이 보통 어디에 생기냐면요. 두통이나 어깨 결림의 가장 원천적인 부분 아니면은 두통이나 어깨 결림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뇌에 대한 부분까지도 되면서 뭐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중풍까지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죠. 몸은 모든 게 정맥동맥은 큰 것들은 특히 동맥이 빠지는 정맥도 그러겠지만 목 안쪽으로 통해서 뒷골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깨와 이렇게 어깨 쪽을 이게 뒤편이면요. 어깨하고 뒤로 해서 이 관절 따라서 들어가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뒤에 후두골이라고 하죠. 이 뒤에 후두골이나 어깨가 막히게 되면은 제 어깨 그 목 뒤에 변하고요. 이 어깨 부분이 결리게 되면은 두통이나 어깨 결리면 당연히 어깨가 결리니까 아프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머리 안쪽이 아프면서 머리 쪽에 산소 공급, 영양 공급, 기 순환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것을 풀 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제가 일단은 먼저 그림으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직접 사람한테 모습 속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일단은 밑에서부터 일단은 차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뒤편을 보시면요. 이쪽에 제가 이제 등판입니다. 이 혈자리 그림은요. 이 등판을 보시면요. 등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혈자리가 올라가요. 이렇게 방광경락도 있고 여기 소장경락 이 색깔은 소장이고요. 이거는 삼초경락이라고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대장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견정을 통해 가지고요. 담경도 올라오고 등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어깨의 가장 중심은 막힘은 이 담경하고 이리 올라오는 이 담경이 어떻게 올라오냐면요. 제 쪽에 어깨에서 올라와 가지고요. 이렇게 귀 뒤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쪽이 굳어요. 그리고 삼초경락은 어디서 오냐면 어깨 뒤에서 해서 내 귀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해요.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서로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면서 목 뒤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목 그 뒷부분하고 후두골까지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려면 먼저 삼초경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삼초경을 풀고 그 다음에 담경도 다 풀어야 됩니다. 일단은 목에 문제가 생길 때 삼초경, 담경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방광경까지 경락을 다 풀어야 되는데 자리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막힐 때 가장 중요한 자리가 몇 군데만 하면 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 담경에서 예, 중요한 자리는 이 견정입니다. 견정. 견정 자리를 풀면 됩니다. 담경을 푼다면요. 담경에 문제가 오면은 편두통이 오고요. 눈의 피로, 눈이 시리고 아프다든지 편두통이 오고, 그 다음에, 어깨 결림이 발생하겠죠. 이게 동시에 왔을 때는 이 견정을 풀어야 됩니다. 지금 어깨 위에. 제 상위에 있는 어깨 위에 견정을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림에서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귀 밑에 쏙 들어가는 이걸 예풍이라고 합니다. 담경이 이렇게, 잘못 말했네요. 예풍이 아니고요. 담경을 풀려면요. 이게 완골입니다. 귀에 뒤에 쏙 들어간대요. 이거는 제가 난주 설명할 거고요. 완결 자리가 있습니다. 담경이 특이하게, 이 그림 다시 옆을 보실래요? 이 그림을 보면은 담경이 특이하게 막 이렇게 휘저어갑니다. 머리를. 이렇게 휘저어가니까 편두통이 생기는 거죠. 이 푸른색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끼 꺾이는 부분에서 막힘이 잘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이 꺾이는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이 완골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완골. 옆에 아까 보셨듯이 뒤편에 완골이라는 자리가 있고 더 자세한 게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완골이 있고 풍지가 있습니다. 옆에 두 군데.
머리 후두골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견정하고 완골 풍지를 푸시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편두통하고 눈의 피로, 어깨 결림 이런 부분이 완화되는데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어깨 결림을 유도할 수가 있죠. 내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직되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장 담낭이 나빠지면서 간장 담낭이 나빠지는 증상과 스트레스가 같이 오겠죠. 그러면 같이 풀어야 되는데 일단 스트레스도 풀어야 됩니다. 심포삼초가 막히는데 삼초의 경락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천요에서 갑니다. 어깨 뒤쪽에 날개뼈 위에 있습니다. 날개뼈 위에 난 좀 직접 보여드리고요. 천요에서 가가지고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 그림의 연장선이 이쪽 그림에 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천요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뒤에 가면 이게 예풍이라는 데에서 귀 밑에 딱 귀 밑에 붙이는데 뭐 귀 밑에라고 뭐 원래 상품을 붙이듯이 그 자리에 예풍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잡고 딱 두 군데만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뒤쪽에서는요 그 두 군데를 해주시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자리는 보통 눈에 뭐죠? 보통 눈이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뭐가 눈에 이렇게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엄청나게 예리고 아플 때가 생겨요. 실제로 그럴 때는 스트레스성이고요. 보통 그럴 때라든지 그 다음에 어깨가 이게 하여튼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이 될 때 굳을 때는요 이런 부분을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양옆에 어깨 문제를 생겼을 때는 담경과 삼초경락을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동시에 풀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두통이라 해서 뒤에 뒷골이 아플 때가 있어요. 뒤로 올라오는 골이. 뒤는 이렇게 허리 척추를 해가지고 방광경락이 올라와가지고요. 이렇게 뒤로 가요. 뒤로 척추 뒤로 머리 뒤로 이럴 때 올라오는 자리 중에 지금 이 부분이 잘 돼 있는데요. 아까 그 완골하고 이렇게 뒷골에 다 있습니다. 완골하고요. 풍지라는 자에게 뒷골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뼈보다는 약간 내려와요. 그 뒷골, 후두골에 뼈 있는 쪽하고는 약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척추뼈 사이에 보시면요. 천주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자극을 해보시면은 후두골이나 아니면은 아래쪽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사이가요. 이렇게 내려가는 이쪽 편이 아픈 이런 근육이 풀리게 되어있죠. 그래서 옆면 말고요. 뒷면이 당길 때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천주를 푸시든지, 안 되면은 척추 라인 따라서 아래로 이렇게 자기가 손을 내가지고요. 이렇게 푸시는 방법을 가지고 아마 푸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푸시면은, 아마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사람을 통해가지고 사람에다가 제가 어떻게 또 이거를 전자침을 어떻게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실제적인 예를 한번 스스로 갈 수 있게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